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형의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잘 설명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돈이 사라진 곳은 전북지방경찰청장 형의 아파트입니다. 옷장에 보관하던 5만 원권 3억 원중 1억 5천만 원인데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경찰은 최근 두달 동안 집수리 공사를 했다는 피해자 말에 따라 인부들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주려고 찾아놨던 거라고. 인부들 조사 한 번씩 했고, 엘리베이터하고 주변 CCTV 보고 있고. 인부들이랑 왔던 손님들 다 이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경찰은 돈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3억 원 가운데 절반만 사라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5천만 원가량인데 수리비가 3억 원이나 되고 계좌이체가 아닌 돈다발로 주려한 것도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요즘 누가 현금을 찾아다 주겠어요? 다 계좌이체로 해서 이력을 남기시려고 다 하고 계약을 하면서 내가 공사비를 이렇게 줬다라는 증빙을 또 남기셔야 되니까. 경찰은 돈의 출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찰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방화 피의자 62살 김모 씨.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날 제가 또 차량을 타 가다가 그 사고 장면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히 구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설명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후에 화재 현장에 5분간 머물렀고 김 씨가 타고 간 자전거에 그을음이 있었고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점. 10년 전 전주의 여관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는데요. 화재는 자기는 부인해요. 그때도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거 하고 실형 받았어요. 하지만 김 씨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도구와 방법, 동기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급기야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불을 낸 증거들이 이 사람을 특정하게 지문이든 뭐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다 전소돼 버렸으면 진술과 CCTV 그러니까 이제 진술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인숙 쪽방에 살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전주 한옥마을과 갱리단길에서는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 원주민과 기존 상인이 떠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오래전이지만 전주시가 뒤늦게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중 상당수가 들른다는 갱리단길입니다. 덕분에 이곳의 임대료는 3년 전에 비해 서너 배가량 치솟았습니다.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과 기존 상인은 대부분 이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임대료가 정체 또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거리와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9월까지가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관광객이 줄기 시작한 한옥마을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갱리단길의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를 할 때 이른바 착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가교 역할을 할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8곳에서 5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8곳을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한 것은 지난 1월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효과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서 뭐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원주민과 기존 상인이 떠났고 관광객마저 줄면서 임대료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내놓은 임대료 폭등과 지역상권 보호 대책,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는 민간인 1,4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69년 만에 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황방산에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발굴 작업 중 안전하게 영혼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청하원이 도와주셔서. 전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 69년 만입니다. 이 차디찬 땅바닥에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는 진짜 불효죠, 불효. 일부지만 그래도 유해를 찾을 수 있다는 그 행복함, 그것 때문에 더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1950년 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서는 군경에 의해 민간인 1,4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됩니다. 발굴은 매장이 가장 유력한 황방산과 소리개째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구를 최대한 짧게 해서 가능 범위를 바로 찾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고 현재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묻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는 유해 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에 나선 건 전북에서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미 뭐 건물이 들어서서 발굴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발굴을 최대한 저희가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겠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을 밝혀내는 유해 감식을 거친 뒤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효성이 오는 2028년까지 생산량을 10배로 늘려 탄소 섬유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도 글로벌 수준에 근접했다며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의 고성능 탄소 섬유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전주 공장입니다. 현재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 공사가 한창인데 내년 2월부터는 이곳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소 섬유가 생산됩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생산 라인을 10곳으로 늘려 2만 4천 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은 탄소 섬유 분야에서 세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는 120배, CNG 고압 용기는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생산되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 탱크에는 일본 도레이사의 탄소 섬유가 쓰이는데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효성의 탄소 섬유로 만든 연료 탱크가 납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도레이 이제 혼자 공급하고 있는데 효성이 이제 빨리 그 인증 통과를 해서 같이 납품했으면 좋겠다 그런지. 일본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항공 우주 분야의 고성능 탄소 섬유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항공 등 수요 기업과 탄소 섬유 공급 기업이 공동 개발 등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 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1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주에서 첫 발을 뗐던 탄소 섬유가 이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와 함께하는 반딧불 사과 수확 체험 행사가 무풍 사과단지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부문을 조성하기 위해 잼버리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변덕스런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사과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산간 고랭지에서 나는 무주 반딧불 사과는 맛이 뛰어나고 저장성도 높은 게 장점입니다. 무주군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무풍사과단지 등에서 수확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원시 인월면은 CJ제일제당 직원들이 남원에 주소를 갖도록 돕기 위해 시티투어를 개최했습니다. 남원 공장은 임직원만 340명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둬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향후 우리 구성원들이 남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안군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 잼버리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SNS 활동과 취재가 가능한 부안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제 씨는 금산사와 함께 김제 시민을 위한 템플스테이 50%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이자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무주군이 향로산 정상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33m 태권브이 조형물이 층수 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법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태권브이 조형물은 33m로 8층에 해당합니다. 무주군은 층수를 두지 않고 계단으로 연결하면 층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전라북도의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전라북도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한농대 분교 설치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한농대 분교 설치에 입장을 묻는 대한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농대가 나뉘면 농생명 복합도시의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게 필요해도 전북이 제일 장점이 많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 특위를 통과하면서 도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비례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지역구는 축소돼 현재 10석인 전북의 국회의석도 한두 석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주 가불병과 군산 등 네 곳 이외에는 기존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인접 시군끼리 다시 조정돼 현역 의원과 입지자들도 선거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 2,7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북도로 1, 2단계 사업 1,806억 원, 동서도로 396억 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기 임대용지 조성 304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비 84억 원도 반영돼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전에 주요 도로를 차질 없이 개통하고 대규모 임대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이 수색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89살 윤모 씨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여온 경찰은 실종신고 사흘 만인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집 근처 야산 풀숲에 누워있는 윤 씨를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완주 26도, 장수 25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